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많은 자기의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를 약 76억 8천만 정도로 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인구 숫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종교 퍼센티지 1위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 순수 기독교가 다 1위가 아니라 그 안에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로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데요. 순위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은 종교는 로마 캐톨릭입니다. 이 로마 캐톨릭은 약 13억 정도의 사람들이 믿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슬람교라 그럽니다. 이 이슬람교가 12억 명 정도가 믿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신교가 아니고 그 다음으로는 무종교가 세 번째인데요. 무종교가 약 11억 명이라고 그럽니다. 무종교는 종교는 신은 없다 하는 사람 플러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하는 불가지론자들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아직도 기독교는 개신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힌두교가 약 9억 명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은 유교, 도교, 샤머니즘 그런 동양 전통 사상이 약 4억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다음으로 불교가 되겠습니다. 불교가 약 3.76억 명이라고 그래요. 이제서야 개신교가 나오는데 2억 8천만 정도의 사람들이 이 개신교인이라고 그래요. 그 아래로는 뭐 유사 기독교, 동방정교, 성공회, 시크교, 뭐 유대교, 심지어는 사이언톨로지교까지 이 사이언톨로지를 믿는 이걸 종교로 믿는 사람들도 50만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뭐 그 많은 종교들의 특징을 다 알 수는 없고요.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 안에 올바른 진리와 믿음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개신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의 기독교인으로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그런 걸 제가 다 생각하면서 믿고 있지, 그걸 뭐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한편, 우리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나는 이런 것을 믿고 있다 하고 생각하시는 것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근데 단순히 이것이 설명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있는 것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떤 확신으로 지금 기독교를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와 계십니까?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고 잘 정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믿음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작 자체에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오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 정도를 받아야 이게 내가 좀 믿음이 생겼구나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이 시작되는 출발점은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올바른 믿음 생활, 믿음의 시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유사한 믿음들을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믿음 비슷한 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모 나라에 어느 나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좀 문제가 될 텐데, 예전에 어느 나라에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시장을 다녀보면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뭡니까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DVD 이런 것들을 팔았어요. 예, 10억이 넘는 큰 나라인데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사고 또 이렇게 DVD를 사면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팝니다. 그래서 이 정말 가지고 싶었던 DVD나 이 비디오 테이프를 사서 이렇게 오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안 나오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이 기계를 고장을 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게 들어있길래 이 안에 기계가 고장이 나는가 열어보면 그 안에 휴지가 들어있어요. 비디오 테이프 안에 휴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잘 확인도 안 하고 사온 저도 참 어리석지만, 아니 어떻게 그런 걸 껍데기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팝니까? 여러분, 시중에 있는 그런 우리를 껍데기만으로도 속일 수 있듯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뭐 여기에 서 있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앉아 있으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할 게 뭡니까? 다 그냥 믿음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휴지가 들어있는지, 우리 속에 변질된 테이프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깨끗한 하나님께서 틀면 그대로 정결한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결하고 바른지를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말씀해 보면 삼가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하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이 참 잘 번역을 해놨어요. Beware of the dogs. 뭡니까? 여러분, 동네 다니시다 보면 우리 집에는 무서운 개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하고 붙여져 있죠? Beware of dog. 우리 집에 무서운 개가, 저희 집 옆에도, 저희 집 그 뒤쪽에도 이게 붙어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세게 짖는지. 아예 그 근처는 약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빙 둘러서 이렇게 갑니다. 그 정도로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개들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적어도 우리가 기호하는 집개들은 아닙니다. 야생개들,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거 먹고 몸에 온갖 더러운 것들 묻히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야생개들을 의미합니다. 아니 그런데 교인들에게 개들을 삼가하라. 여러분, 진짜 개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영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몸을 어떻게 상하게 할까요? 어떤 악을 행할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 유사 기독교들,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 아닌 것들을 내세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방 다른 종교들 중에서 보면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해서 엑스타시에 이르는 어떤 신비적인 그런 일에 이르는 그런 종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웬만하면 그런 종교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기독교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의 유명한 신학자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정말 자기가 구원에 이르고 싶어서 수도사로 지원을 합니다. 자기가 정말 경건해서가 아니라 마틴 루터의 동기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순수한 믿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묵었던,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 수도원에 수도사로서 있다가 그 수도원 안에 신학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자 두 명을 대표로 로마 교황청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 중에 한 명으로 이 마틴 루터가 뽑힌 겁니다. 로마 교황청으로 가서 교황이 정해주는 대로 그 신학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수원으로 돌아오기 전에 한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 그때 로마에 있는 유명한 성당, 캐톨릭 성당이죠.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성당으로 가게 됩니다. 이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면 성 계단 성당입니다. 계단이 뭔가 유명하니까 그 성당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겠죠. 도대체 그 성당 안에 있는 계단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계단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28개의 계단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아주 신앙심이 좋았던 헬레나라는 어머니입니다. 이 헬레나라는 어머니가 성지순례를 가서 그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그 행적들을 쭉 다니다가 이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전해지는 그 28개의 계단을 발견하고 그것을 뜯어내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옮긴 거죠. 그리고 그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성당을 만듭니다. 이 성당이 바로 성계단 성당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물론 장소는 조금 옮겨졌지만 그 성계단 성당이 그대로 있는데요. 이 28개의 계단을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수도사들과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오직 무릎으로만 기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고행을 통해서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기 수도원으로 돌아가기 직전까지 시간이 남았던 마틴 루터는 역시 이 성계단 성당을 방문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자들이 전설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아니다 하면서 외쳤다고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신학자는 마틴 루터는 그렇게 위대한 말까지는 안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정말 했던 말은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왜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중얼거렸다고도 전해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외쳤든지 아니면 도대체 내가 이 계단 위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중얼거렸든지 간에 마틴 루터는 그 계단을 오르는 중에 이런 수행이 이런 고행이 자기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시작점 출발점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깨닫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의 큰 출발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런 마틴 루터와도 같은 수행의 역사, 구원에 이르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노력했었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빌립보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도 고행으로 따지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걸로 따지면 누구 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틴 루터 능가하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능가할 만한 그런 수행을, 고행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분조차 아주 정통 유대인, 유대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보면 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어느 가문에 속한다 하는 것을 굉장히 이 자긍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는 제가 김 씨인데요. 어느 김 씨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렇게 성이 다르십니다. 한 분은 저희 아버지는 제가 김 씨니까 당연히 김 씨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이 씨이신데 제가 저희 아버님께서 가문을 크게 자랑하는 걸 못 들었어요. 그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좀 보니까 이렇게 세상 속에서는 좀 약간 한 단계 좀 높으신 쪽에 좀 속하신 것 같아요. 예. 이 씨 중에서도 그래도 예. 조선을 세운 그 이 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들으면서 도대체 어머니 쪽은 어떻길래 아버지가 저렇게 성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그 가문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게 말씀을 못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었어요. 비록 사울 왕이 우리의 이 성경 속에서는 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첫 왕이 베냐민 지파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믿음, 자기 스스로 정의한 믿음,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양심적으로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예,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가지는 믿음의 확신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가 사람들이 종교를 구분할 때는 같은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지만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 마리아를 숭배하고 안 하고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토리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의 오토리티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황에게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오토리티는 교황에게 있습니다. 교황청에 있습니다. 사제에게 있어요. 그 다음 밑에 뭐가 있을까요? 성경이 있죠. 성경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교황의 결정입니다. 개신교는요. 오토리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이 차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다른 걸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성경을 모든 언어로 다 번역했습니다. 왜요? 가장 권위 있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지 않았죠. 원치 않습니다.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얘기가 좀 종교적으로 흘러갔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자칫 잘못하면 믿음 유사한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확신하면서 믿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3장 5절, 6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것에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는 자기의 믿음에 유익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뭐로 여기기 시작합니까? 해로운 것들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해로운 것들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참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쉬운 말씀을 왜 저는 이렇게 어렵게 자꾸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 좀
어려운 말씀을 쉽게 설교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왜 이 쉬운 말씀을 제가 어렵게 설교할까요? 왜 이렇게 고민할까요?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조금 여러분 살짝 어려우시더라도 잘 정신 차리시고 우리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십시다. 말씀 가운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8절 3장 8절 말씀을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다 똥이구나.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목사님, 그렇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설물이다라고 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라고 했죠. 이전에 자기에게 확신을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말씀 외에 믿음의 근거가 되었던 것들을 다 자기를 해롭게 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립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취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 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오늘이라도 버려버릴 수 있도록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 것들이 혼동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언제라도 변질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것들은 전혀 변질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원히 변질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나머지 것들은요? 언제라도 변질될 수 있죠. 언제라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직분도 변질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과거 속에서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지식도 변질될 수 있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어떤 체험과 경험들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 모든 것들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해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 자체를 방해하는 것들, 그것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마음 쓰시지 말기 바랍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제가 아직 끊어야 될 것을 못 끊었습니다. 예,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아직 끊어야 될 것을 못 끊었습니다. 예, 그거 끊고 그것을 끊을 때 믿음이 출발되는 것이다 아니다? 이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출발이 내가 인간적으로 끊어야 될 것들을 먼저 끊고 출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출발하게 되고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어떤 분들이 아 제가 끊을 걸 못 끊었습니다. 뭘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믿음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 이것이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변했죠. 이전에는 자기의 육신에게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해로 여겨버리고 손해되는 것들로 방해되는 것들로 여겨버리고 이제는 뭐만 붙든다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의 삶을 In Christ Jesus라고 했고 육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의 믿음 생활을 in the flesh라고 했습니다. 내가 육체 안에 있느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 시작했고 지금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in the flesh, 육체 안에서 또 여러분들 이 사람이 왜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라 믿음 외에 모든 자기 자랑할 거리들을 해로 여겨라 심지어는 똥으로 여겨라 배설물로 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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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겨라를 계속 반복 하시겠습니까?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 한번 믿음 출발할 때 버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그 굳은 다른 어떤 결단보다 그 결단은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사람이 희한하죠. 버려놓고 이렇게 가다가 자꾸 이렇게 봐요. 왜? 네. 내 지위, 신분, 이런 거 버려놓고 가면서 자꾸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물론 방해되는 것들은 버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굳이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 버리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다 버려야 되는구나. 미국 시민권도 버리고 막 집에 가가지고 집문서도 다 버리고 다 그냥 오늘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재산도 다 버리고 막 그렇게 예 그러면 제가 회개할 겁니다. 주여 말씀을 잘못 전한 이 종을 용서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걸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 생활을 방해할 때. 그럼 언제 방해한다는 걸 깨닫는다고요? 자꾸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 In the flesh, 내 육체를 자꾸 자랑하고 싶을 때. 그럼 언제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자랑하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을 때, 그때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시작은 너무 잘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자꾸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무엇으로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끝은 뭐로 맺습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 땅에서 종결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어느 때라도 내 육신의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분 어떻게 저렇게 변질됐나? 그건 성경을 모르고 하신 얘기죠. 사람은 언제라도 변질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장치들도 다 변질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오직 무엇만 의지하고 무엇만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후에 제가 다음에 더 그 과정과 결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내가 지금 현재 올바른 믿음 생활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야 될까요? 이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서 믿음이 안 드러나는 분은 잘 찾기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냐 하면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그 곳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임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올바른 시작과 믿음의 올바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합의 모든 가족들은 단 한 명도 이 믿음에서 믿음 유사한 것으로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속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